안녕하세요, 소피입니다. 오늘은 국내 요가복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, 안다르 브라탑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안다르가 올해 들어서 1월에 시그니처 브라탑 출시하면서 그 이후로도 브라탑에 관련 홍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브라탑 몇 가지를 구입해보고 비교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상품은 안다르 서플렉스 와우 크롭탑 파인애플이에요. 제가 이 제품 컬러 보자마자 완전 변했어요. 진짜 파인애플 컬러예요. 이름 하나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. 노란색을 많이 사진 않는데 쨍하면서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,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옐로우. 자, 사이즈는 제가 4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. 2, 4, 6, 8 총 4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예전에 2사이즈 샀다가 너무 답답한 기억이 있거든요. 이게 좀 큰 거예요. 사이즈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수록 가슴 둘레, 밑단 둘레, 그리고 기장이 좀 달라지거든요. 이 제품이 좀 크게 나왔다는 평이 많더라고요. 이쪽이 조금 남는다고 해야 되나요? 결정적으로 허리가 너무 커요.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남아요. 타이트하고 핏이 돼야 좀 예쁜데 4사이즈 큰 것 같아요. 사이즈 미스다. 크롭탑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. 조금 더. 근데 이게 세미 크롭탑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어떤 레깅스와도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기장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. 4사이즈 기준으로 기장이 33.5cm입니다. 참고하세요. 이 브라탑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바로 모두의 브라탑. 와우 브라탑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착용감이 굉장히 가볍고 탄성이 매우 좋아요. 벌써 늘어난 것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. 국내 요가복들 일부 브랜드들 보면은 아직도 입고 벗을 때 엄청 뻑뻑한 브랜드들 있어요. 예전에 사실 안다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제품이 정말 많이 좋아졌음을 제가 느낍니다. 가슴에 흔들림이나 답답함이 없이 편안하게 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. 일반 나일론보다는 잠깐만요. 이게 소재가 쓰여있진 않네요. 이게 합성섬유예요. 합성섬유. 이게 나일론보다는 되게 30% 정도 부드러운 촉감을 가졌다고 해요. 땀이 많이 나도 땀자국이 남지가 않아요. 그리고 포인트. 뒤쪽 보시면 여기에 메쉬 소재를 사용했어요. 제일 땀이 많이 나잖아요. 이 부분에 메쉬 소재를 활용했다는 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쪽. 자, 스트랩. 스트랩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. 되게 부드러운 소재라서 그런지 운동할 때 불편함은 크게 없었어요. 앞쪽 디테일 보시면 V넥인데 많이 파진 V넥은 아니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. 구매를 하시면 이게 브라 패드가 같이 와요. 같이. 이걸 껴 넣어줘야 되거든요. 브라 패드는 예전에 넣어줬던 것보다 상당히 좀 두툼해져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래 밴드가 있어요. 이 밴드 사이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빠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. 디테일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안다르라고 써져 있어요. 그리고 로고.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로고가 있습니다. 자,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. 29,000원인데 23,000원에 샀고요. 총 7가지 색깔이에요. 4가지 사이즈고 저는 힙스터까지 구매를 했습니다. 쭉 내리면 리뷰 있어요. 4.9죠. 좀 높은 편이에요. 그리고 와우 브라탑. 흑인 언니가 입으니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컬러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. 가벼운 착용감. 저는 이 컵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. 뒷면이 메쉬 소재라는 거, 그리고 로고 위치, V넥이라는 거, 그리고 브라 패드.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제품은 안다르의 서플렉스 우드 브라탑 그린 컬러예요.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브라탑과 달리 바로 랩 스타일이라는 거예요. 가슴 라인을 우아하게 연출을 해주고 압박 없이 감싸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고강도 운동보다는 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실내 운동에 적합한 그런 브라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도 아니고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참 좋아해요. 랩 스타일의 원피스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. 제가 4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. 이 브라탑 너비를 좀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. 이런 죄가 좀 남거든요. 대체적으로 가슴 크기에 상관없이 부담 없이 입기 좋은 라운딩이 아니라 V넥이잖아요. 그래서 목이 일단은 좀 길어 보여요. 좀 파이긴 했지만 노출이 많이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. 가슴 크기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고, 이 어깨끈이 얇지 않아서 편하긴 한데 끈의 길이가 좀 짧다고 해야 되나? 등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에요. 당기는 느낌. 제가 예전 영상에서 브라탑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그 팁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. 이 브라탑을 착용했을 때 일단 밴드가 앞면과 뒷면 모두 일직선을 이뤄야 돼요. 근데 제 느낌에는 약간 이게 위로 자꾸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브라탑이 조금 더 길었으면 정말 완벽하게 편했을 것 같아요. 블랙, 화이트, 핑크, 그린 총 네 컬러예요. 그린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. 파스텔 톤의 연한 컬러예요. 많이들 갖고 계시는 그레이라든지 네이비 레깅스, 진한 컬러의 레깅스랑 매치를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저는 네이비 컬러 레깅스랑 입어봤어요.
이 레깅스 제품명은 에어웜 기모지니 9부 딥나이트 제품입니다.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. 총 4가지 컬러고 29,000원이에요. 쭉 내리시면 랩스타일 브라탑이라는 거 브라패드 내장되어 있습니다. 뒷면에 로고 확인하시고 끈도 좀 두툼한 편이고요. 이건 조거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네요. 랩스타일이라서 여성스럽고 우아하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제품은 안다르의 에어코튼 뉴 리프 탱크탑이에요. 총 6가지 컬러가 나왔고 2, 4, 6, 8 4가지 사이즈가 나왔어요. 저는 이게 이 사이즈예요. 이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조금 작아요.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모델보다 좀 더 일찍 나온 모델이에요.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고요. 그런 소비자들의 리뷰가 많다 보니까 좀 전에 리뷰 드렸던 그 두 개 제품처럼 좀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 안다르 제품 중에 에어코튼 라인 있잖아요. 다 아실 거예요. 면과 같이 보송보송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인인데 그 라인으로 나온 브라탑이에요. 근데 이렇게 노출은 없는 편이에요. 라운드 넥이라서. 근데 옆쪽 노출이 있어요.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슴이 큰 분들은 이 옆쪽 노출이 조금 있다는 거, 그리고 살집 있으신 분들은 이쪽이 좀 살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, 다른 부분은 되게 매끈하고 핏도 좋고 노출이 없어서 부담스럽게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. 디테일 보시면 이 앞면 디자인이 노출은 없는데 핀턱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약간 볼륨감을 살렸고요. 기장 자체는 어디에나 입기 좋은 되게 딱 좋은 기장이에요. 이게 엉덩이까지 가리면은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요. 센터 가는데 너무 막 브라탑 혼자 입기도 내 뱃살이 너무 노출되는 것 같다. 근데 다리는 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싶다.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레깅스 허리라인 딱 바로 밑에 오거든요. 탱크탑보다는 짧은데 크롭탑보다는 조금 긴 기장. 그리고 스트랩이 가장 아쉬웠어요. 예를 들어서 브라탑을 내가 좀 사이즈를 작게 샀어. 근데 스트랩이 좀 얇아. 그러면은 100% 여기가 압박이 있더라고요. 한 지금 10분 정도 입었거든요. 근데 보시면 여기 약간 빨간 선 보이시죠? 제가 지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 입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빨갛게 선이 생겨요.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. 4사이즈 샀으면은 아마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게 에어코튼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포근하고 쾌적한 그런 착용감이거든요. 근데 그거에는 제가 공감을 해요. 통기성도 있고 약간 보온성도 있는 것 같고 간절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내가 요가나 필라테스 운동한 지 얼마 안 됐고 노출이 없으면서도 무난하고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좀 예쁜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한테 이 탱크탑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같이 입은 레깅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유시리 9부 문 미스트 제품이에요. 앞에 시리 라인을 없앤 제품이고 아직 택도 안 뜯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안다르 제품으로 입어봤는데 사실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센터 가면 이 조합 진짜 많이 보이시긴 해요. 컬러 조합이 진짜 가장 무난하고 노출도 없고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저렴하고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이다. 자,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. 총 4사이즈고 6가지 컬러, 42,000원인데 22,000원 할인 중이에요. 평점 4.8점이고요. 미디엄 서포트 타입이에요. 그래서 운동과 일상이 모두 다 가능하고 에어코튼 브라탑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킨세경님 컷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 보시면 핀턱 디테일에 밴드 스트랩, 스탠다드 기장, 그리고 미디엄 서포트, 공기가 순환한다. 이런 핑크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코튼 팬츠를 입은 것처럼 편안하고 공기 순환이 잘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안다르 브라탑 리뷰를 해봤는데요. 제가 느꼈던 착용 후기에 덧붙여서 홈페이지상 보이는 객관적인 정보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요가복은 내 피부에 밀착되는 옷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건강하게 입으려면 디자인보다는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. 다음 영상에서도 꼭 만나요. 감사합니다.